관광객과 함께하는 아주 우연한 산책. 정해진 관광 코스나 유명한 맛집만 뱅뱅 도는 게 아니라 모르는 길로 걸음을 옮겨보자. 시적시적 느림보 달팽이가 되어보자는 제안인데요. 한옥마을 가장자리를 크게 도는 숨길은 전주의 자연 생태와 역사를 조용히 들여다보기에 제격입니다. 이 나무가 바로 이제 한옥마을의 당산나무지요. 이 당산나무라는 것은 마을이 처음 생성이 되었을 때 그 마을의 입구나 어귀에 심지요. 그래서 그 마을의 안녕과 평화를 기원하는 마을의 수호신으로서 자리를 하는데요. 한옥마을 둘레길 또는 달팽이길이라고도 불리는 숨길. 당산나무에서 출발해 도시 뒤곁에 숨겨진 골목으로 접어드는데요. 제가 가다가 지금 좀 재밌는 거 발견했어요. 여기 보니까 봤어요? 네. 바닥에 그림이 그려져 있어요, 이렇게. 그렇죠. 예. 우리 어린 시절에 골목길에서 이런 놀이 하고 놀았잖아요. 땅따먹기 하고 비석치기 하고. 네. 예. 그래서 그 골목길을 연상하면서 그 느낌을 한번 가지고 여기서 한번 놀아보시라고 이렇게 재현을 해놓은 공간이에요. 아! 저거 저 어렸을 때 진짜 많이 했던 거거든요? 가위팔방, 네. 가위팔방. 아닌데요? 저 사방팔방 아니에요? 아니거든요. 군산에서는 가위팔방이라고 했어요. 확실해. 아니요. 저희 집에서는 사방팔방이라고 했는데. 아니야. 우리 하순이는 땅따먹기로 했어. 뭔 소리래. 진짜예요. 땅따먹기예요. 명칭은 네. 사방치기가 맞아요. 아. 사방치기요? 네. 사방치기. 어릴 때 기억을 되살려 사방치기에 도전. 이 기억은 그대로인데 몸은 기억에서 멀리 왔네요. 이제 숨길은 또 다른 얼굴을 보여줍니다. 전주 도심을 가로지르는 전주천. 우리 한병로에 가요! 사계절 청신한 물길과 바람으로 전주 사람들의 일상을 씻어주던 이곳은 오랜 시간에도 변함없습니다. 이 전주 천단을 따라서 이 걷는 길이요. 참 기분 좋은 것 같아요. 네. 아, 정말 예뻐요. 예뻐요? 네. 공기도 시원하고요. 와, 진짜 이 한벽 땅에서 바라보는 풍광이 정말 좋네요. 네. 진짜 너무 아름다워요. 지금은 이제 이 기린로 확장 공사 때문에 너무 차들도 많이 다니고 소음이 많이 있지만 그 옛날 이런 것들이 없던 시절의 이 자연 풍광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. 얼마나 아름다웠겠어요. 왠지 여기 있으니까 시도 좀 한 수 읊어야 될 것 같고. 네. 저희 차 같은 것도 네. 하면 괜찮거든요. 야, 너 해봐. 엄청 좋은데?